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손용환입니다. 금일은 국립원의 특작화학원과 함께 국화의 꽃이 어떻게 피고 씨앗은 어떻게 받아지고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삽목과 번식하는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이렇게 생긴 것이 설상화예요. 네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동그란 거. 얘는 통상화예요. 네. 근데 지금 꽃술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여기를 보시면 네. 이게 하나의 한 송이가 아니고요. 네. 이게 하나의 한 송이에요. 여러 개의 송이가 모여서 된 거고 요 안을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그맣게 네. 속에. 네네. 이게 암술이에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잎은 암술만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아. 이게 하나가 꽃 한 송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통상화라고 말씀드린 네네.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자라나오고 있죠. 이 끝에 보이세요? 하나 이렇게 자라나온 거? 네네. 이쪽에? 네네. 한 개. 요게 통상하고 이게 꽃 한 송이거든요. 이게 이게 한 송인데 이 안에는 암술과 수술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아 같이 들어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화. 네네. 이거는 불완전화. 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꽃이 모여서 한 송이의 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국화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 바스라지듯이 꽃이 다시 들고 나면은 이게 안에 나오는 안쪽에 이거 완성화 자체를 뿌려가지고 개화를 시킬 수도 있나요? 여기 뒤쪽에 보면 까맣게 중자가 달리는데 네네. 그걸로 다시 뿌려가지고 국화가 나오기는 하는데 씨가 워낙에 깨보다도 더 작거든요? 굉장히 네네. 작아요. 네네. 굉장히 작아서 그걸 네. 뿌리면 다 다른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나옵니다. 아, 모양이 다 다르게? 네. 하, 그렇구나. 같은 품종이라고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어떻게 섞였을지도 모르니까, 그죠? 아니요, 이거 자체가 네네.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꽃도 일단 다 같은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종자로 씨로 번식하는 작물이랑 이제 이거는 삽목을 하는 거를 그 영양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줄기나 잎을 사용해서 번식하는 걸 영양체 번식이라고 하는데 네. 영양체 번식을 하는 이유는 종자로 번식을 했을 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영양체로 번식을 하는 거고요. 네. 종자로 번식하는 거는 종자로 번식을 해도 그 특성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종자로 번식을 씨앗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국화는 파종으로 키우는 종자로 옮기게 되면 똑같은 성질의 친구를 얻을 수가 없고요. 네네. 똑같은 친구의 개체로 얻기 위해서는 아까 사용한 것처럼 삽목이라고 하는 그런 영양체를 종자로 사용해서 쓰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종묘라고 얘기하거든요. 종자가 아니고 네네. 종묘. 종묘.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게 씨앗이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역할을. 얘기하면 시드 플랜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드가 아니고 시드 플랜트. 네. 그럼 그거를 종자로 쓰는 겁니다. 삽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그냥 종자로.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번식해 나간다. 같은 모양의 종으로 만들어낸다.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Y자로 벌어진 거 보이세요? 여기 끝에? 네. 위에 가루가 달려 있죠? 네네. 이게 꽃가루예요. 네네. 꽃가루고 위에 Y자로 벌어진 거는 암술 머리예요. 네네. 보이시죠? 네네. 끝머리. 예. 네, 그래서 이게 한 개가 완전화로 딱 한 개가 같은 거예요. 여기 뜯어볼까요? 뜯어보면 나오겠죠? 자르죠.
보시면 저렇게 해체를 잘합니다. 이제 해체를 해서 보죠. 해체를 해서 딱 보면 이게 단계별로 있어요. 여기 Y자로 벌어진 거 보이세요? 저? 네, 이렇게. 네,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암술머리가 이제 꽃가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벌어진 형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꽃가루거든요. 하얗게 노랗게 묻어있는 것들이 꽃가루예요. 네. 그래서 이 꽃가루가 그 아까 Y자 형태에 거기에 이렇게 암술머리에 묻게 되면 이 아래쪽에 종자가 생기게 되죠. 검게 알 모양으로. 그렇죠. 아주 작게. 네네. 그래서 요거 하나가 한 송이의 꽃입니다. 이렇게 생긴 꽃들을 겹꽃이라고 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이 빠지고 이렇게 된 꽃잎 하나하나가 불완전한 꽃 한 송이에 해당하거든요. 여기도 역시 암술이 이렇게 네.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성화는 있을 것인지 이렇게 까보면 이 속에 굉장히 조금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약간 들어가 있네. 보이시나요? 네네네, 보입니다. 아주 조금. 네네. 10개도 네. 안 되게. 네. 한 5개? 네. 5-6개 정도 보이네요.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겹꽃은 통성화가 적은 것을 겹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으셨나요? 여기까지 국립원의 특작과학원과 함께하는 국화, 씨앗, 꽃, 번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